자, 이제 그 사장의 그 채권 가격 변동성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시장 채권 가격은요, 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겠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금리 추이를 잘 판단하면 시장 가격을 흐름은 알 수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그러면 이제 뭐가 궁금해요? 투자자들은 금리가 1% 떨어지고 올라갔을 때 이 채권 지금 만 원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올라가고 얼마까지 떨어지겠냐. 이 목표치 계산하는 거. 이제 그런 데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 그런 변동성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그 채권 가격 정리라는 게 있고요. 말킬이라는 사람이 채권 가격 다섯 가지 특성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요. 이거는 모든 채권이 다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실증 분석을 통해 갖고.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렵지 않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채권 가격은 항상 수익률과 무슨 방향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수익률 제가 금리 막 혼용해서 쓰는데 그게 비슷한 뜻으로 보시면 돼요. 같은 뜻으로 보셔도 되고요. 이자율, 금리, 수익률 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두 번째, 잔존 기간이 이제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변동성을 크겠어요? 위험이 크면 변동성 크죠. 그러면 만기가 길수록 파산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험이 크겠죠. 변동성 크다. 이것도 쉽고요. 세 번째, 그러면 만기가 길수록 채권 가격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금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체증한다, 체감한다? 체감한다는 겁니다. 체감.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자, 만기 3년짜리 채권이 있고 4년짜리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만기만 놓고 보면 이게 변동성이 크겠죠. 만기가 기니까. 두 번째 정리에 의해서. 자, 10년 만기 채권이 있고 11년짜리가 있어요. 이게 크겠죠? 변동성은? 자, 1년 차. 근데 요 갭은 어떤 게 크겠냐? 그걸 봤더니, 예, 어떤 게 크다는 거예요? 이거. 가면 갈수록 체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갭은 여기가 0.5% 차나면 이쪽은 0.3%. 변동성이. 갭은 줄어들더라. 그게 체감한다는 뜻이고요. 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표현이 그렇지만, 저거는 따지는 게 아니고 실증 분석으로 저렇게 한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금리가 1% 올랐다, 1% 떨어지면, 그 변동성도 똑같겠냐, 이거예요. 예. 1,000원 올라가고 1,000원 떨어지고.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밑에 곡선을 보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익률과 가격을 보면 역의 관계지만 직선형이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요? 원점에서 봤을 때 볼록하게 돼 있죠? 이런 볼록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번 정리,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수익률 떨어질 때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게 더 커요. 상승폭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으로 얘기하면 채권은 상승폭이 하락폭보다 커요. 100원 올라가고 90원 떨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로 말을 바꾸면 금리 하락할 때, 수익률 하락할 때 가격 올라가겠죠? 이게 달라요. 기름값 생각하면 돼요. 휘발유. 올라갈 땐 쭉쭉 올라가지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분석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정의 반비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지금 금리가 아라면 이 채권 시장 가격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요거 하는데 여기서 금리가 이렇게 델타 R만큼 예, 금리가 올랐다고 치면 채권 가격은 이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만큼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반대로 시장에서 이렇게 똑같은 만큼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쪽 기울기가 가파르죠. 올라갈 때는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게 다르죠. 요건 똑같은데 상승폭이 크다. 이걸 말킬이 알아낸 거거든요. 다섯 번째 정리는 이제 표면이율도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건데 표면이율이 높을수록 가격 변동성 작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위험을 생각해 봐요. 투자자 입장에서 자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봤을 때 표면이율이 높으면 이자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위험에 민감하겠다, 둔감하겠다. 이자를 많이 주니 이건 변동성 작겠다. 그래서 표면이율과 반비례하는 거죠. 그럼 시험에 뭐 체증한다, 체감한다, 뭐 반대다, 동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말킬은 이렇게 이제 그 특성만 얘기했지. 여기 반대로 움직이고 이게 클 것이다라고만 얘기했지. 크더라 이렇게만 얘기했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100원 올라가는지 90원 떨어지는지 이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듀레이션이라는 이제 지표가 나와요. 듀레이션. 채권 공부하실 때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거 그러면 듀레이션입니다. 어렵지만. 이걸 공부 안 하시면 채권 안 한 거하고 똑같아.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금융자격증 공부하실 때 채권이라는 게 자격증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뭔지 아세요? 90%가 내용이 똑같아요. 전부 이론적인 얘기고 지금 다루는 거. 그러니까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시면 그다음에 거저먹게요. 복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듀레이션이 어렵다 그래서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상위 과정으로 갈수록 듀레이션 문제가 많이 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 명확하게 어렵더라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듀레이션 이게 사전 찾아보시면 기간이란 뜻입니다. 기간. 맥컬리라는 영국의 통계학자, 이게 수학자죠. 통계학자가 이제 만든 지표인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했어요. 채권 살 때 들어간 돈 있죠? 그걸 회수하는데 도대체 몇 년 걸릴까? 그걸 계산한 게 듀레이션이에요. 몇 년 걸리는지. 그래서 듀레이션 수치가 있어. 어떤 채권은 4.5고 어떤 채권은 3이다. 그러면 원금 회수 기간이 4.5년 걸린다? 3년 걸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수치 자체가 연 개념이고 저울의 무게 중심으로 이제 쉽게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듀레이션 설명하는 거예요. 즉 저울의 무게 중심 앞쪽에 있다. 그럼 원금에서 빠른 채권이다 이거. 듀레이션 작은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결국 요걸 계산하면 뭘 할 수 있냐면 가격 변동성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듀레이션이 큰 채권이면 원금 회수 기간이 길다는 뜻이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커지는 거죠. 변동성 커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듀레이션 크면 채권 가격 변동성 틀림없이 크다.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알아내는 거죠. 아까 말킬 정리로 여러 가지를 안 따져도 그 듀레이션 수치만 예, 비교하면 변동성 큰지 작은지 한 방에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두 가지를 볼게요. 여러분 아까 채권 중에서 만기 때만 돈 주는 채권을 만기일 시상한 채권인데 두 가지가 있었죠. 복리채, 할인채. 근데 얘네들은 원금 회수하려면 무조건 만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듀레이션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 채권의 만기 또는 잔존 기간이 듀레이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표채는 중간에 이자를 주죠. 그러면 그거 재투자하고 물론 원금은 만기 때 주지만 그래서 계산해보면 만기보다 반드시 작아져요. 원금 회수 기간 이표채는. 그러면 듀레이션 계산하는 건 뭐에 초점 맞추는 겁니까? 이표채. 이표채. 만기보다 이제 짧아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결국 원금에서 빨라진다 느려진다 이것도 채권 발행 조건에 영향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기하고 비례하고 채권 표면이율 수익률과는 반비례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항상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하나만 볼 때는 다른 건 모르겠다 이거예요. 또는 동일하다. 만기가 길면 원금에서 빠릅니까 느립니까? 만기가 길수록 원금에서 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듀레이션 커지는 겁니다. 위험 커지는 채권이다. 변동성 커진다. 근데 표면이율이 높으면 이자를 많이 주니까 원금에서 빨라지겠죠? 수익률이 높을수록 원금에서 빨라지겠죠?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싸게 산 거니까. 원금이 싸니까. 그렇게 움직이더라. 자, 요거. 예, 실제 우리 이제 그 시험에서는 요거 안 나는데, 버리는데. 우리 그러면 맥컬리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서 듀레이션을 계산했는지 볼게요. 원금 회수 기간. 예. 알고 나면 쉬운데 이제 처음에 생각해내는 게 어려운 거죠. 받아들이는 건 쉬운데. 이 두 단계로 해요. 투자 원금 회수 기간을 계산하는 거니까 일단 얼마 주고 채권 샀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채권 가격을 계산해야 돼요. 자, 이런 조건의 채권이 있어. 만기 2년, 액면 10만 원짜리고 표면이율 10%. 그러면 10만 원에 10%니까 연 만 원씩 이자를 준다 이거예요. 이자는 매년 말, 연 1회 지급하는 이제 이표채겠네요. 수익률은 12%짜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듀레이션 계산하기 위해서 채권 현재 가치, 가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자 이거 1년 후에 돈 얼마 들어오겠어요? 만 원. 이자 들어오니까 2년 만기 때는 11만 원. 그러면 걔네들 할인하는 겁니다. 수익률 12%짜리였으니까 1승, 2승. 그래서 이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이거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채권 가격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로 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듀레이션 계산하는 건데 이게 맥컬리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면 요거 1년 후에 현금으로면 현재 가치 있죠. 그걸 연으로 환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중치 2를 주고요. 2년 후에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는 가중치 2.
이걸 채권 가격으로 나누면 되더라 이거예요. 나눠서 보면 1.91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 만기 2년 남은 건데 좀 짧아지는 거죠. 이표체이기 때문에. 근데 복리채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똑같이 나와요. 만기하고 똑같이. 중간에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보인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이해만 하면 되는데. 자,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 듀레이션이 어디까지 지나냐면 아까 맥컬리는 예, 듀레이션 가지고 변동성 크다 작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 듀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또 가격을 계산하는 것까지 진화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건데 그때는 수정 듀레이션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공식이 있어요. 그 맥컬리가 얘기한 아까 원금에서 얘기한 그 듀레이션을요. 다시 이 채권의 만기 수익률로 다시 한번 나눠 주면 그걸 수정 듀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모디파이드 듀레이션. 그래서 DM이라고 써요. 그리고 가격 변동률 계산하는 이제 공식이 요거예요. 두 개를 곱해요. 채권의 듀레이션이 아니고 수정 듀레이션에다가 금리 변화분 델타 R. 그 두 개를 곱하면 가격 변동률이 나와요. 퍼센트로. 여러분 여기 왜 마이너스가 붙었는지 이해되세요? 공식에 왜 마이너스가 붙었을까요? 금리하고 가격은 반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R이 예, 금리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나오면 이쪽 플러스 나오고요. 금리가 상승해서 플러스 되면 마이너스 나옵니다. 역의 관계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격 얼마 변했냐 폭 계산할 때는 변동률에다가 지금 채권 가격이 얼마인지 그걸 곱해버리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핵심 공식은 2번입니다. 여러분. 채권 가격 변동률 구하는 공식.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 변화분, 금리 변화분하고 이 채권의 수정 듀레이션만 알고 있으면 그걸로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변동폭은 거기다가 가격을 곱해버리면 나오는 거고. 근데 수정 듀레이션을 안 주면 이제 안타깝지만 1번 공식을 활용해야 되고. 요 정도만 할게요. 여기 가격 계산하는 거는 이제 그 대입만 하면 되니까. 넘어가 되겠습니까? 네. 자, 질문 한번 우리 이제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그 수정 듀레이션에서 가격을 계산하는데 이게 추정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추정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완벽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아까 말킬 정리 네 번째 정리 기억나세요? 이걸 위배해요. 듀레이션으로 가격을 계산하면 오차가 생겨요. 아까 네 번째 정리가 뭐였죠? 채권은 올라갈 때 떨어질 때 폭이 다르다 그랬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데 가격 변동성 추정하는 공식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금리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크기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방향만 반대지. 그러니까 말킬 정리 이걸 위배하는 거거든요. 오차가 생겨. 왜 그러냐면 수학적으로요. 듀레이션으로 가격을 계산하면 그래서 이제 볼록성을 고려하는 건데 지금 요 시점에 금리가 요만큼하고 가격이 이거다 그러면 여기 접선 있죠. 듀레이션으로 계산하면 이 접선만큼밖에 가격 계산을 못 해내요. 이 볼록한 거를 감안을 못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 오차 부분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근사치를 계산해낼 거냐. 그래서 이제 또 나온 게 볼록성이라는 거예요. 컨벡시티. 요만큼 계산하는 요만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배불뚝이냐 이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볼록성이 큰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교하게 근사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볼록성이라는 걸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거 직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직관적으로. 듀레이션으로 계산하면 이 접선만큼밖에 계산을 못한다고 그랬죠? 오차.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실제 채권 가격은 시장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듀레이션으로 상승폭 계산하면 어디까지밖에 안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과소 계산하는 거예요? 과대 계산하는 거예요? 과소. 근데 하락폭은 어떻게 돼요? 하락폭. 똑같이 공식에 대입하면 금리 올라가면 떨어지는데 실제로는 여기까지밖에 안 떨어지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는 걸로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대 계산. 상승폭은 과소, 하락폭은 과대. 이런 오차를 이제 볼록성으로 해결하고요. 이제 우리 이제 기본서로 공부할 때 요거 계산하는 또 공식도 있거든요. 볼록성 수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공식. 요거 계산하는 건 아까 봤고 뭐 마이너스 수정 듀레이션 금리 변화분 현재 채권 가격이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채권 가격은 항상 위쪽에 있어요. 듀레이션으로 추정한 것보다 위에서 놀아요. 곡선이. 자, 이제 마지막. 수익률 곡선 채권 투자 전략 얘기를 해볼게요. 채권 공부하시다 보면 그래프가 두 개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래프는 이미 봤어요. 채권 가격 곡선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X축이 뭐예요? 금리, 수익률 변화에 대한 가격. 채권 가격 곡선, 볼록하다. 그걸 봤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수익률 곡선. 수익률 곡선은 뭐냐면, 이제 두 가지만 보겠다 이겁니다. 채권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만기하고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만 보겠다 이거예요. 만기에 따른 수익률의 상관관계.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1년 만기짜리 채권 수익률이 높겠어요? 3년 만기가 높겠어요? 3년 만기가 높겠죠. 위험이 더 클수록 수익률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은 싸고. 예금 금리도 그렇잖아요. 1년 만기하고 3년 만기. 그러면 3년 만기 높아야 예금하지 낮으면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여기 기간에 따른 수익률. 그걸 이제 그래프로 쭉 그려보는 건데 이 단기, 중기, 장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런 걸 우상향한다 그러죠? 상승형.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정상일 때는 이런 형태로 나와요. 우상향. 우상향한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단기 금리가 높다는 뜻이에요. 장기 금리가 높다는 뜻이에요. 장기. 만기만 놓고 볼 때. 근데 저런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는 이제 네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기간에 따른 금리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게 정상 시장에서 이렇게 되고요. 가면 갈수록 좀 이제 체감하는데. 근데 이렇게 거꾸로 우하향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형성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낙타형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낙타 혹 있죠 등에 이렇게. 그래서 단기 금리는 가파르게 높다가 장기로 갈수록 떨어지는 거. 그럼 이런 그래프를 뭘 보고 그리냐면 단기 금리는 예를 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보는 거고 또 뭐 1년 만기 할인채 또는 더 초단기는 CD 금리 그 90일짜리 이런 거 3년 5년 이런 거 국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정상일 때는 어떻게 나와요? 그 나머지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러면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만 형성돼야 되냐 이렇게 네 가지 다 나올 수 있냐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이 앞에 이제 세 가지 이론 또는 가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채권 전문가들은 이제 견해가 다르다 이거예요. 순수 기대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기대하는 대로 네 가지 다 나올 수 있다.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는 미래 금리를 어떻게 예상하냐에 따라서 우상향, 우하향, 수평, 낙타 다 출현할 수 있다. 아주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기대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 정도만 보도록 하고요.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향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러분 위험에 민감하면 단기채를 선호해요? 장기채를 선호해요? 단기채. 현금으로는 빠르니까. 그럼 장기채 투자 안 하겠죠? 그럼 장기채를 발행하려면 유동성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게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장기금리가 조금이라도 유동성에 대한 대가만큼 단기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해야 정상이다. 우하향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걸 유동성 이론이라고 부르고 시장 분할 이론은 아무 관계 없다는 거야. 얘네들은 이렇게 다 선으로 관계가 있죠. 이렇게 단기, 중기가 시장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따로따로 논다.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이런 걸 갖다가 시장 분할 가설. 근데 이 어떤 거 하나가 시장에서 100% 맞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가 공존하는 거고 이걸 경우에 따라 이제 혹자는 가설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고 가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걸 받아들이시겠어요? 어떤 데다가 한 표? 3번이라고. 대부분 이걸 거예요. 이거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은행 갔는데 내가 상담하는데 1년 만기 정기예금 1년 하면은 4% 주겠대 이자를. 3년 하면 3% 준대. 선택하래. 그러면 예금할 거야 안 할 거야? 3년 하는데 3% 준대. 말이 안 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3년이면은 그래도 5% 이자는 줘야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거 이런 거는 예, 나중에 할게요.
마지막으로 채권 투자 전략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준비한 자료는 우리 그 이제 어차피 기본서 공부 그 선행 학습이라 그랬으니까 그 이제 시험 나오는 그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거고 그리고 이제 각종 뭐 그래프 같은 거는 한국은행 이제 통계체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한 거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 투자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 펀드 매니저가 돼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금이 들어오면 채권에 운영을 해야 돼요. 그냥 어떤 채권 사서 만기 때까지 그냥 보유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막 샀다 팔았다 해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나니까. 높은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걸 적극적 전략이라고 그러고요. 그냥 그 원래 채권의 이제 순수 수익률 있죠. 그것만 목표로 하는 게 소극적이에요. 여러분, 적극적 전략은요. 시장이 왜곡될 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적극적은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곡될 때 초과 수익 기회가 생겨요. 그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때 생겨요. 왜곡될 때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 전략은 시장은 비효율적이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평가, 저평가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 그럼 그걸 잘 이용하면 초과 수익 낼 수 있다. 시장보다 높은 수익입니다. 근데 소극적은 시장은 효율적으로 움직이니까 시장 수익 그 이상 낼 수 없다 이거예요. 시장하고 싸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수익률 예측 전략은 적극적일까요? 소극적일까요? 예측이잖아요. 예측. 빗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 전략의 대표적인 게 수익률 예측, 이자율 예측 이렇게 부르는 건데 초과 수익 목표라는 건데 중간에 이제 금리 방향을 예상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시장금리,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예상하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겠다? 보유 채권 가치는 하락하겠다. 그러면은 손해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체해야 되는데, 듀레이션을 낮추는 게 좋겠냐, 높이는 게 좋겠냐, 이거예요. 원금에서 빨리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까? 금리 올라가면 어차피 채권 가격 떨어지니까 채권 보유 안 하는 게 좋겠죠? 그게 듀레이션 짧게 가져가는 거죠. 원금에서 빠르게. 그래서 듀레이션을 이제 낮춰놔야 돼요.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채권을 어떻게 교체하면 듀레이션을 낮출 수가 있냐면 만기로 놓고 보면 만기 긴 거, 짧은 거. 짧은 거. 표면이율만 선택할 때는 표면이율 높은 거. 표면이율 높은 게 듀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갈아타는 겁니다. 고쿠폰채가 표면이율 높은 거죠. 하락할 때는 반대가 되겠죠. 적극적으로 채권 이제 보유하는 게 좋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초과 수익을 내겠다는 건데 내 예상, 수익률 예상이 빗나가면 어떻게 돼요? 시장금리 방향이 빗나가면 손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적극적 전략의 대표적인 거고 여기 나오는 세 가지는 이제 소극적 전략에 들어갑니다. 요거 쉬운 거부터 볼게요. 인덱스 펀드 아세요, 여러분? 인덱스 펀드가 뭡니까? 벤치마크를 정해두고 걔 똑같이 복제해내서 운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다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가 10% 올라가면 10% 수익 나게끔, 10% 떨어지면 똑같이 10% 손해 나게끔 이런 식으로 복제해서 운영하는 거. 즉 코스피 200 종목을 다 편입시켜 놓는 겁니다. 그런 걸 인덱스 펀드라고 부르죠. 시장 쫓아가는 거. 이게 대표적인 소극적 전략이에요. 인덱스 펀드는 시장 수익만 목표로 하니. 근데 이제 채권은 코스피 200은 주가 지수고요. 주가 인덱스고 채권 인덱스도 있습니다. 현금 흐름 일치, 이것도 소극적인데, 이거는, 자, 채권 살 때 내가 자금을 빌렸다 그러면, 채권 살 때 들어간 돈, 그리고 채권 투자해서 들어오는 돈, 이걸 일치시키는 겁니다. 현금 흐름을. 그때그때. 근데 이제 기왕이면 들어오는 돈이 좀 많으면 좋겠죠. 그걸 사전에 맞춰놓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이제 개인이라고 가정해서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지금 자금을 채권에 운영할 때 현금 흐름 일치. 그러니까 분양 대금 들어갈 때마다 채권에서 그 현금 흐름이 나오게끔 이렇게 일치시켜 놓게끔 하는 걸 현금 흐름 일치 전략이라고 그래요. 자, 소극적에서 제일 중요하고 이제 은행이 많이 하는 게 면역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면역 전략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면역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제 바이러스 면역시킨다. 예방주사 맞으면 이제 구제역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사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에 면역시키냐면 이자율 변동에 면역시키겠다는 거예요. 금리가 변하면은 여러분 가격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이 채권 살 때 수익률이 4%짜리라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재투자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어떻게 변하든지 내가 채권 살 때 목표로 했던 그 채권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전략이 면역 전략이에요. 근데 뭘 이용하는 거냐면 금리가 변하면 채권은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다음에 이표채 같은 경우 이제 재투자 수익이 달라지겠죠. 근데 요 두 가지 위험은요. 금리 때문에 노출되는 건데 항상 반대예요. 반대. 동시에 노출되지 않아요. 자,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올라가죠. 근데 재투자 수익은 낮은 금리의 재투자니까 감소하는 거예요. 항상 반대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이제 상쇄시키면 위험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쪽 100원 변할 때 이쪽 100원 변하게. 그게 면역 전략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면역 상태를 이끌어내냐면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예, 투자 기간. 내가 3년간 채권에 투자한다. 그 투자 기간하고 듀레이션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듀레이션. 그러니까 채권을 선택할 때 만기를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듀레이션. 이표채는 만기하고 듀레이션 다르다 그랬죠? 그럼 시장에 이표채가 많으니까. 은행이 자금을 운영할 때요. 주로 이 전통적으로 면역 전략을 이제 구사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은행이 이제 3년 만기 정기예금을 팔았어요. 뭐 이자는 뭐 5%라고 가정해 볼까요? 5% 이자를 주기라고. 그럼 이거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채권에 운영한다고 볼게요. 이표채.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년 후에 이거 3년치 복리 이자 이제 줘야 되니까 그걸 채권 운영해서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예, 만기 3년 이 채권의 수익률이 5%짜리 이표채를 이제 매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기는 4년짜리인데 예, 듀레이션 요거보다 이제 짧겠죠. 듀레이션이 3년짜리 수익률 5%짜리 이표채를 매입하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 어떤 걸로 해야 면역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걸로. 듀레이션을 보고 선택해야 돼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금리가 변하면 이 재투자 수익이 달라져요. 이표채니까. 그 다음에 가격, 이 수익이 이제 그 손익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만약에 금리가 1안, 2안을 이렇게 비교해 보자고요. 만약에 보유기간, 3년 동안 채권에다가 운영하는데 금리가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볼게요. 하락하게 되면 이표채 이자 들어왔을 때 재투자 수익은 생각보다 어떻게 돼요? 손해나겠죠? 그러면 여기 가격에서 그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만기 3년짜리니까 3년 후에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돼요? 시장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시장 가격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액면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액면이. 그러니까 이쪽은 수익이 안 나요. 액면이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듀레이션이 3년짜리를 사게 되면 금리 떨어질 때 똑같아요. 이쪽은 손해나지만 이쪽에서 이득이 나요. 가격에서. 왜냐하면 자 만기가 1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 올라간 가격으로 처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상쇄시킬 수 있다 이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면역이에요. 듀레이션 일치시키는 거. 그래서 항상 5%를 받아낼 수 있는 거. 그럼 만약에 요 이제 5.5%짜리가 만약에 시장에 있더라. 요거 5.5%.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은 요렇게 5.5%짜리를 3년간 보유하면 0.5% 운용 수익 내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찾아가지고. 듀레이션 3년짜리 채권이 시장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이 부족해서. 3년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방법이 있겠죠. 만약에 A채권, B채권인데 3년이 아니고 얘가 5년짜리가 있고 얘가 2년짜리밖에 없어요. 듀레이션이. 이걸로 3년 만들어낼 수 있어. 지금 이 투자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거 5년짜리, 듀레이션 5년짜리에다가 A만큼 투자한다라고 치고 2년짜리에다가 그러면 1-A가 되겠죠. 투자비죠. 이 두 개로 한다 그러면. 이게 3이 나오게끔 이 가중치 A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배분하는 이제 방법을 활용해요. 세 개로 한다 그러면 복잡하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예, 준비된 거 다 말씀드렸어요. 자,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맞아요. 처음 하니까 어렵고요. 또 수학적으로 주로 접근하니까 어려운 거 맞는데 예, 그래도 아, 이거 할만하다? 흥미 있네? 이러면은 저는 이제 만족하는 거고요.
나중에 실제 기본서 들어가서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신년 계획도 세워보시고, 제가 처음에 이제 1과목을 강의할 겁니다. 1과목 강의할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